인수위원회 격인 민선 8기 안양시 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약 한 달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이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4일부터 활동한 민선 8기 안양시 미래비전특별위원회. 23명의 위원들은 3개 분과로 나눠 최대호 시장의 168가지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회의를 거듭한 위원회는 현재 사용 중인 시정 구호는 그대로 사용하되 시정 방침은 변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정 방침에 대한 시정 구호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시정 방침은 변경하기로 해서 오늘 총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방침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돼서 얘기가 됐고요. 따라서 안양시는 민선 8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시정 구호로 계속 사용합니다. 변경되는 시정 방침은 5가지로 방침별로 서너 개씩 모두 17가지의 공약을 주요 사업으로 담았습니다. 위원회가 뽑은 주요 사업을 보면 시청사 이전과 대기업 유치, 안양교도소 이전, 1기 평촌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선정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청년 특별도시 공약과 민생 경제 회복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서울대 수목원 전면 개방도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주요 사업에 넣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민선 8기 안양시가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여간이라는 길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만 이 시민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이고 또 지속가능 도시 발전 안양을 위해서도 여러분께 다양한 의견과 또 고민을 주셨는데요. 더 행복한 안양시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안양시는 미래비전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5개 방침과 17개 주요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